안녕하세요. 스케치앤컬러의 만화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도전하는 아트스테이션 챌린지. 이번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파이널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열렸었던 골든 티켓 챌린지고 수상자에게는 2019 THU에 참여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주게 되는데요. 아마 2등까지는 티켓을 주는데 1등은 비행기부터 숙소, 식사 모든 부분을 지원해주는 반면에 2등은 숙소, 식사까지만 제공하고 비행기 값은 뭐 알아서 내라고 하네요. 일단 뭐 TH가 뭐냐면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판매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커넥션의 기회 등이 있는 뭐 그런 이런 이벤트들이 좀 지루하고 반복적인 제 생활 패턴에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재미도 있고 기대도 되고 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이번 챌린지의 주제는 Desirable Future, 바람직한 미래. 단순히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아이의 눈에서 바라보는 또는 아이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바람직한 미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스케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케치업을 통해서 거실의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딸이 좋아하는 세계를 이런 식으로 입혀봤어요. 이 가구와 구조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 거실과 아주 흡사하다고 보면 돼요. 가구들의 배치나 소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분위기랑 거의 똑같이 흡사하게 만들었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소파에서 VR을 체험하고 있는 딸에게 거실은 무슨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변하고 온통 이렇게 자연으로 덮이면서 다양한 생명체들을 구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고요. 집은 사실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놀이터죠. 우리 딸같이 집순이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미래의 VR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VR은 그 어떤 기분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좀 식상한 주제이긴 한데 뭐 재밌게 하고 있어요. 나만 재밌으면 되지. 개인 작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스케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뭐 좀 더 채울 것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뭐 계속 보여주는 식으로 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스케치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정도 공유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뭐 제 채널에 맞게 스케치와 컬러를 딱딱 구분해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디테일하게는 못 올리겠지만 최대한 알차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럼 완성되는 그날까지 한번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마감이 8월 5일이에요. 8월 5일이라서 아직 31일 정도에 아트스테이션 페이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1일 정도의 시간이 있고 기본적인 이 챌린지의 룰은 언제나 동일한데 서브미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그때그때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게 곧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저는 아마 이 스케치가 완성이 되고 컬러를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업로드가 진행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적어놓을 테니까요. 이쪽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